네, 안녕하십니까. 홍주식입니다. 자,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에코프로가 조정이 나왔는데, 왜 조정이 나왔는지 아시죠? 자, 바로 이제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바로 이 배터리 아저씨가 겸직을 했다. 자, 요게 논란이 되면서, 이 그동안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종목들을 상승하는데 일조를 했다. 자, 이렇게 되면서 배터리 아저씨 겸직 논란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,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무래도 이 공매도 세력하고 연관이 없지는 않는 것 같은, 예, 그런 기사 내용을 많이 느낌을 받았습니다. 한마디로 주가를 내리기 위한 그런 논란이 아닌가, 아,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자, 이 배터리 아저씨가 2차 전지 종목들이 좋다고, 예,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, 이런 얘기를 해서, 예, 또 주가의 상승에 일조를 한 게,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안 좋게 보였겠죠. 그래서, 예, 열심히 또 까내리는데,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, 여기에 이런 뉴스까지 덧붙여서 주가 내리는데 또 일조를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,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와서 오늘 아침부터 에코프로가 열심히 또 내렸어요. 쭉 하고 내리니까, 자, 항상 보면은 이 에코프로의 분봉 차트입니다. 아침에 쭉 하고 빠졌어요. 한 5% 이상 빠지니까 91만 5천원 저점 부근에서는 또 장중에 반등이 쫙 하고 나옵니다. 98만원까지, 92만원 이하로 갔었다가 98만원까지 또 반등이 쭉 나왔다가, 예, 다시 또 조정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즉, 분봉만 보더라도 내리면 반등이 나온다, 요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에, 자, 어디가 저점이냐,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배터리 아저씨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주가가 내려서 배터리 아저씨에 대한 이 악재는 일단 주가에 반영을 했습니다. 자, 지난번 차트를 보시면, 자, 이때요, 이때 4월달, 5월달, 자, 이때만 하더라도 150만원까지 간다는 그런 생각은 잘 할 수가 없었던 때였고, 82만원이 고점이었다,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때도 보면요, 보세요. 주가가 쭉 내리다가 고점 대비해서 약 36% 정도가 빠집니다. 자, 보세요. 36% 정도가 빠졌어요. 딱 36% 빠지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. 그러면서 20일선을 돌파하면서, 자, 다시 한번 추세가 나왔거든요. 자, 그렇다면은 조정이 나오면 36% 정도는 빠질 수도 있는 거고, 최고가 대비해서는 약 40% 정도는 조정을 보이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. 자, 이번에 에코프로가 조정을 보인 게 얼마만큼이냐 하고 보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40% 정도, 예, 지금 조정이 나왔고, 최근 고점 대비해서 쫙 하고 보니까, 예, 한 28% 정도가 조정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이제 슬슬, 예, 저점에서의 반등을 대비할 때다, 이겁니다. 이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. 에코프로 BM이요.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오면 에코프로 BM도 같이 가고요. 또 에코프로 BM이 나오면은 에코프로도 같이 반등이 나오죠. 두 종목이 같은 계열사니까 움직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방향성은 같이 가고 있죠. 자, 여기서 보면은 반토막 에코프로 BM 반등에 대비할 때 사라 하면서 NH오늘증권에서, 자, 요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자,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. 한마디로. 자, 주가는 뭐 아무리 좋다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는 법은 없고요. 항상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고 또 조정이 나와서 계속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. 자,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요, 또 반등이 나와요. 왜냐면 적정 주가보다도 더 싸니까. 예. 지금 보통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게 에코프로 비엄이 40만 원대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지금요 30만 원도 깨졌어요. 자,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, 예, 올해 4분기부터는 판가 하락폭이 전분기 대비 3%에서 5% 축소되면서 실적 우려가 완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, 예, 매수의 의견을 또 보여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으면은 누가 들어와도 들어와서 또 주가는 올리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가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계속해서 올라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. 자, 에코프로가 조정이 나왔습니다.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
요 20일선이 따라서 내려와야 됩니다. 요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60일선이 이렇게 가죠.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해서 모아져야 됩니다.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? 거의 저점 부근에 다 와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. 바로 그 자리가 중심선 또 마지막 지지 바로 이런 포인트에서는 반등을 대비해야 되는 포인트가 된다. 이겁니다. 자, 그래서 열심히 또 중심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지 타점 자 요것을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초보자분들도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고 자 2분만 보시면은 예 쉽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. 모바일에서도 설정할 수 있고 PC에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 있죠? 요쪽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예 한 분 한 분께 열심히 정성껏 만든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.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이 랠리가 나왔었는데 여기를 홍주식의 교육기관 홍수에듀에서는 8월 24일날 바로 이렇게 딱 매수 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여기 보면 이 레인보우 매수 타점이 중심선 부근이요. 중심선과 여기 보면 핑크색 선 있죠. 요 중심선 그 다음에 요 밑에 파란 선이 일봉 매수 타점이에요. 자 여기에 딱 주가가 왔을 때입니다. 딱 그때가 또 한번 최고의 마이스 타이밍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? 중심선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고선 100% 가까운 100%가 넘는 이런 상승 랠리가 나와줬습니다.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기법의 자리를 꼭 알고선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. 매수 자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 수익이 적게 날 수도 있고 많이 날 수도 있죠.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매수에서 매수 시점이 잘못되잖아요. 꼭 고점에서 사요. 고점에서 사면은 손실이 납니다. 하지만 기법의 자리에서 사면은 어디서 팔든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. 이것이 다른 점이죠. 자 보시면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. 자 9월 5일날 자 보시면은 쫙 올랐다가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중심선이 있습니다. 자 중심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자 바로 여기 있죠. 쭉 하고 횡보를 합니다.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을 합니다. 자 이렇게 기법의 자리가 바로 또 사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가서 다시 흔들리지 않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또 이 꼭대기 사면 돼요? 안 되죠. 올라가면은 꼭대기에서는 예, 단타로만 볼 수 있지만 바로 이렇게 예, 올라가기 전에 이런 자리들이 또 한번 예,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. 그런 자리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. 특히 초보자들은요. 초보자들은 꼭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요. 근데 이렇게 올라가지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중심선까지 오거나 일봉 매수 타점에 오면은 그때부터 사도 충분히 멋진 수익을 낼 수 있다. 이겁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 부근은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좀 보시라고. 여기서 밀려도요. 예, 어디까지 밀려요? 얼마 안 밀립니다. 자 이렇게 유진로봇 여기도 봐요. 유진로봇도 중심선이 쫙 가있죠. 중심선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을 때가 예, 친구양봉이 나왔을 때가 또 매수 타점이 되면서 예, 아주 큰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. 자 그러니까 정말 초보자분들은 정말 이 꼭대기에서만 안 사도요. 그렇죠. 이런 데 사가지고 아니 이만큼을 먹고 팔건 이렇게까지 먹고 팔건 그건 둘째고 내가 사가지고 수익이 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예, 그래서 최소한 손실은 보지 말아야 된다. 수익을 극대화시키더라도 일단 손실이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요런 차트는 설치를 해놓고 보시라고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또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 지금같이 주식장이 좀 어렵습니다. 어려울 때 또 매수를 했는데 자 이게 지금 갈지 말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상담 문의 라고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에코프로 BM입니다. 자 BM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에코프로가 조정이 나오면 에코프로 BM도 따라서 가요.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등락폭이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에코프로 BM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마이너스 50%가 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등락폭은 크진 않지만 이 바닥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고 최근에 악재 뉴스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런데 항상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
뭐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계속 반등도 없이 계속 떨어져서 다시 20만 원 밑으로 막 이렇게 내려갔겠어요? 그러기가 더 어렵습니다.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까지 오르면은 또 조정이 나오고요. 조정이 나와서 횡보를 거치면은 또 반등이 나옵니다. 자, 이 주식이 지금 나쁜 주식입니까? 아니죠. 성장성이 뛰어난 2차 전지 종목의 대장급입니다. 자, 이제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오면 그다음에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. 그다음부터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등을 줍니다. 자, 이제 슬슬 또 반토막 났으니까 반등을 대비하라는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,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다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됩니다. 자, 이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어디가 반등의 포인트일지, 자, 그것을 계속 흐름을 보면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때다,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